1월 22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13일 아산시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좋은 이웃 중앙회 아산시 지회가 주최하고 아산시 의회가 주관한 이날 봉사는 2022년 새해를 맞아 주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400장씩 연탄을 나눔하여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뜻깊은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추운데 나오셔가 고생하시고 도와주시니 고마워요. 딴 말 할 말은 없고 고맙다는 말밖에 할 거 없네. 또 어려운 이웃이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연탄 봉사 또 나눔 봉사로 많이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자 27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따뜻함을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규입니다. 복지TV 부산방송과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간 업무협약식이 지난 14일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장총련은 가디언몰과 미네르바의 지원을 받아 부산복지몰을 주관하여 공급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산복지몰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늘 운영지원협정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산장애인복지몰에서 장애인의 취업과 전문적인 복지몰 운영의 체계를 잡아갈 것이며 장애인들이 온라인 백화점에 있어서 점주로서 활동하게 될 겁니다. 이 몰 자체는 앞으로는 단순히 부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장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온라인 취창업의 하나의 시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부산방송은 앞으로 부산 복지몰 운영을 도와 좋은 상품을 공급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량입니다. 지난 1일부터 여수 다시봄 갤러리에서는 난정 김명숙 작가의 바라보다 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수묵 담채 작품 14점이 선을 보입니다. 산과 아름다운 바다를 대상으로 사계절 변하는 모습을 작가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풍경들이 여백의 미와 더불어 그림의 향취를 느끼게 해 작가의 예술 세계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웅장한 자연의 비경을 따뜻하고 밝게 표현하고 유려한 붓의 흐름 속에 실경의 감동을 자아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주제는 바라보다인데요. 저희 주변 풍경들을 많이 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풍경은 산 그림자 그리고 산 겹겹이 겹쳐있는 그런 풍경들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한없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저는 저 나름의 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시도도 해보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색채도 있고 또 가지 못하는 풍경들을 그림으로도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셔서 작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모든 힘드신 분들 힘내십시오. 난정 김명숙 작가는 개인전 6회와 단체전과 초대전 95여회 등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 작가와 심사위원으로 지역 화단과 미술계 안팎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는 다시봄 갤러리 카페는 커피 외에도 제과류, 레몬청, 부각 등 어르신들의 생산품을 다양하게 판매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이 마련돼 전시까지 관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카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비경을 담백하면서도 깊은 눈치로 바라보게 하는 작품들이 지친 마음에 자연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